문산동 동화생입니다. 이제 3학년 1학기 수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3학년은 그렇잖아요. 1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함수하고 그 다음에 2학기는 다 동영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방학 동안에 뭉쳐서 해버리고 여름방학 때 1, 2, 3을 다시 한번 쭉 봐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지금 3학년 2학기, 1학기 거는 이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 요거를 뺑뺑뺑뺑 한 세 바퀴 돌고 요거는 방학 때만 살짝 하고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나가거든. 근데 지금 이제 중학교 문제집을 사왔어. 그럼 이거를 한다고 쳐봐. 개념력을 치면 이거를 보통은 공부를 하면 이렇게 해서 아이고 미안 여기서 이거 보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잖아. 응? 순서대로 하잖아. 그러면 앞에 걸 보면서 뒤에 걸 하면 이게 두께가 상당하기 때문에 예? 상당하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얼마큼 접어 기간을 아 그렇게 잡지 말고 난 열흘 잡고 하겠어. 내 하라는 대로 열흘 동안 하고 다른 책을 하시든지 네. 이 책을 한번 나머지 동안 보면 되죠. 열흘 양보할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나가냐. 첫 번째는 여기에서 이것만 보고 나가세요. 이거 이것만 끝까지 그러고 자 끝까지 쭉 나간 다음에 두 번째 요거를 또 읽으면서 필요한 걸 체크를 한 다음에 요거만 설명해 주세요. 그럼 통째로 녹화해 두면 한 시간만 녹화하면 중3 첨서도 끝까지 녹화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본인 개념 설명이 끝났잖아요. 이해됐나요? 자 뭐라고요? 앞에 있는 개념만 다 보시고 한번 다 첨서도 끝까지 보시고 체크 안 하고 그냥 쭉 읽으면서 보시고 두 번째는 이 개념을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서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아 이건 질문하고 싶고 이건 더 설명 듣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이거를 설명했는데 이 근거나 이유를 모르겠거나 설명 듣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설명이 잘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을 형광펜 치고 간단하게 뭐가 궁금한지를 써주시면 아주 자세하게 다 설명해요. 그러다가 보면 실제적으로 중3 거를 한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중2에 나오는 거, 중1에 나오는 거 아니면 초등에 나오는 개념 아니면 고등에 나오는 개념을 모르는 경우가 생기면 이걸 통째로 뭉뚱그려서 설명해주면 한 시간 정도 랩타임 안에 다 설명을 하면 본인 중3, 본인이 중3에 필요한 개념을 다 할 거예요. 이해됐나요?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이거 필수예제는 쉽잖아요. 그죠? 그죠? 어? 필수예제. 그러면 필수예제 빠르게 딱 풀는데 이 첨서부터 끝까지 했을 때 이게 홀수번만 쭉 끝까지 풀자. 네. 그럼 필수예제를 홀수번 쭉 풀고 짝수번 쭉 풀고 네. 두 번 풉시다. 그러면 개념 이거 두 번 했죠? 아하. 필수예제를 두 번 했죠? 근데 이런 거랑 똑같아요. 필수예제를 공부를 하는데 이게 이 쉬운 거는 그냥 암산으로 해서 그냥 탁탁탁탁 계산을 해도 돼. 이게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개념이 있고 그 개념을 알고 있느냐 이 정도의 수준이니까 이게 필수예제를 다 나갔어요. 끝까지 쭈루룩.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익히기 홀수번 짝수번 하면 되겠네요. 이해됐나요? 근데 필수예제 앞에는 쉬운데 여기 필수예제 홀수번 짝수번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반절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념 익히기 홀수번 짝수번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얼마큼 남아요? 그 다음에 개념 익히기 홀수번 짝수번 한 다음에 단원 읽기 단원 익히기는 단원 다지기는 한꺼번에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단원까지 홀수번만 짝 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돌아가 아니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거 이건 전부 다 책이 있으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개념 익히기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체크하고 질문 자 필수에 이제 홀수번 끝까지 다 풀고 짝수번 다 풀고 틀린 거에서 질문 궁금한 거에서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여기에 개념 익히기 그 다음에 개념 익히기 듬성듬성 있잖아요 개념 익히기 끝까지 그죠? 그러니까 문제지 끝까지 네 개념 익히기 많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단원 다지기 이거 단원 다지기는 조금 양이 어느 정도 되네요 개념 익히기보다 개념 익히기도 두 개 홀수번 짝수번 해도 돼요 이거 두 번, 필수예제 두 번, 개념 익히기, 홀수번, 짝수번 두 번,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단원 다지기, 홀수번, 짝수번, 이거 금방 나가거든요. 네. 홀수번, 짝수번 두 번. 그 다음에 서술형. 서술형 그냥 끝까지 한 번에. 그러면 둘린 역선 여덟 번이잖아요. 서술형까지 아홉 번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게 체크한 거 있잖아요. 여기서 다시 풀어야 될 거. 다시 풀어야 될 거, 체크할 거. 그래서 열 번째. 근데 시간상으로 보세요. 본인이 만약에 3시간을 투자하면, 2시간 투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 다 읽을걸? 하늘. 다음날 이거 천천히 봐도 다 읽을걸? 이틀. 그래서 홀수번 이거 트는데 이게 하루는 안 되는데 빨리 풀면, 홀수번 풀면 한 이틀 걸릴걸요? 그죠? 근데 시간을 더 주면 4일 걸리겠죠, 이게. 이것도 한 4일 걸리겠고. 근데 이거는 하루면 되거든요. 요거 하루. 3시간, 2, 3시간 잡아도. 근데 6시간 잡으면 확 줄어요, 실제로는.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요거 하루 이틀, 요거 할 때 4일, 요거 할 때 한 5일, 6일. 요거 풀 때는 한 4일. 그러니까 12일이거든요. 12일이니까 넉넉 잡고 15일이면 이거 다 나가야 됩니다. 15일이면 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잡았는데 15일로 잡은 겁니다. 3시간 잡으면. 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자, 이 개념일 때는 요거에서 질문하는 개념만 해요. 근데 필수의 제는 실제로 개념 봐가면서 이렇게 푸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계산 문제밖에 안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개념 할 때는 조금 문제 푸는 능력. 그래서 이거를 한번 풀고 두 번 풀고 해서 모르는 거는 이렇게 다시 체크해놔. 다시 풀 문제를 체크해놓으면 지금 안 나가도 기본 문제 요거 개념 다지기 무슨 개념 익히기 그거 할 때 같이 풀어도 충분히 뭐 이게 이제 중급 난이도 이게 이제 기본 난이도 보기 때문에 이거 모르는 거 요거는 틀린 거는 확인만 하면 돼요. 근데 다시 계산할 거는 골라놓으면 돼요. 이거는 계산 한번 해보자. 요거는 뭐라고요? 해설을 봐가지고 모르겠으면 해설해서 체크해놓으면 요거만 통째로 녹화해준다고. 자세하게. 자, 요거 통째로 녹화해주고. 그 다음에 요것도 틀렸으면 이유를 모르는 건 해놓으면 여기다 플러스 알파면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5번이 뭐죠? 단원. 이게 이제 요거 갔을 때 시험 보는 느낌이 조금 나겠죠. 이게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서 풀으면 이게 나누면 요렇게 반절한 거 반절 그 다 한 다음에 이게 두 번 정도 놓고 하면 될 거야 아마.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렇게 서술형 풀고 그 다음에 이 틀린 것들을 다 보고 요걸 관통해서 네가 이 틀린 거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 이유를 써놓을 거냐. 이거 틀리면서 계산력이 틀렸는지 아니면 어느 개념을 이해 못했다고 하든지 뭐 이렇게 이제 틀릴 때만 더 써놔요. 간단하게. 네. 오답 정리 저번에 간단하게 나랑 안 한다? 했어요. 그거처럼 써놓으면 되네. 길지 않아도 되죠. 네. 문제에다 직접 써놔도 되고 해설에다 써놔도 되고. 그걸 가지고 요 서술형 끝난 다음에 요거를 녹화를 해야죠. 그럼 실제로는 요 체크한 건 끝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면 한 권에 끝나요, 이 책이. 그러니까 본인이 시간이 들 뿐이야. 그런데 이게 다섯 번이 아니라 여섯, 일곱, 여덟, 세 번 정도가 더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한 문제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근의 공식과 관련된 문제면 이걸 통째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뭘 모르는지 모르니까. 그럴 때 한 세 번 정도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8번 이상 수업을 할 필요가 없는 책이에요. 그런데 틀리다가 보면 여기에서 루트 계산을 이렇게 잘못하면 이 루트 계산하는 방법만 따로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 계산력에서. 그런 것들이 한 3번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3시간, 2시간 이거 해보면 개념 끝까지 다 했는데 2시간, 3시간 천천히 읽어도 2시간, 3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으로 잡으면 15일이잖아요. 5시간으로 잡으면 이게 10일 안에 주파가 되거든요. 어떤 날은 5시간을 하면. 그죠? 왜 그러냐면
이거를 한 권을 하고, 한 권을 하고, 여기 틀린 걸 다 정리해준 다음에, 그 문제집을 한 권 더 한 다음에, 심화를 넘어가서 여기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문제집을, 어? 문제집을 한 권 더 풀고, 얇은 걸, 그 다음에 심화를 하나 들어가줘야 된다. 근데 이제 중3 거, 이게 이제 함수 나중에 공부하는데 기반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 이차함수를 풀어보면, 고등학교 상하에 완전 근간이 되잖아요. 기본이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횡으로 가는 거지. 자, 이 기본 문제들 이렇게 나가면, 요 연습장 문제지 할 때는 이렇게 종으로 나갈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집은. 근데 또 심화 문제집은 또 이렇게 횡으로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종으로 어렵게 푸는 심화 문제집 이렇게. 그래서 종횡으로 나가는 근데 실제적으로 요거 다 풀고, 요거 문제집 나가고, 요거, 요 심화 문제집이 됐을 때, 저기 뭐더라? 계약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15일. 학원에서 나가면, 진도 나가면 두 달을 줘요. 그리고 이거 막 꼬박꼬박 다 풀고, 나도 아는데, 자, 본인이 모르는 걸 먼저 이게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다 경험을 해보고, 그걸 여러 번 퍼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외운다고 생각하고, 그죠? 그 외운 다음에 이해를 시켜주면, 그, 사소하게, 왜 선택지에서 왜 이런 문제가 왜 나왔어? 이런 것까지 다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는 거는 다음 문제집으로 넘긴다고. 문제집에서. 지금 뭐라고요? 이렇게 혼자 뛰는 걸 마스터 해보라는 거지. 이렇게 혼자 뛰는 거. 됐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수학을 올 때마다 3학년 1학기를 처음부터 주르륵, 이렇게 보는 거는 의미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도니까, 어떤 애가 이제 재촉 안 하고 천천히 도니까 한 달 동안 혼자 다 풀더라고. 질문이 하나도 없대, 이렇게 푸니까. 아, 실제로 그냥 뛰어버렸어. 그래서 한 달 동안 해서 다음번에 이제 조금 난이도 있는 거 이렇게 나가라니까 몇 개 걸리면 그것만 해주면 됐어요. 아, 그러니까 걔가 그러더라고요. 아, 학원에서 두 달이나 세 달 걸리는데 혼자 한 번 다 했으면 늦은 거 아니라고 괜찮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네. 질문 있어요? 몇 가지 하겠습니다.